향해 모십시오.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기억에 나는 나란스러운 태극기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3 청주시 성안동에서 오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시어 괴산군 청천면에서 유년기를 보내셨으며 청천중학교, 청주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가족으로는 부인 전은주 여사님과 일남이녀가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는 치과의사라는 안정된 미래를 기로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쟁하셨으며 전기기술 노동자로 선언하면서 진정한 노동운동을 위해 단순 노동자로 수년간 근무하기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신활동을 지속하셨으며 15년 만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사람들을 치료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1996년 대의를 품고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셨으며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사선 국회의원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를 주로 거치셨고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시는 등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때는 이제부터 차례로 수각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사님의 능력을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며 저희 일반 기술 조정에 잘 기원되도록 하고 충분히 대한민국의 균형의 승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갖춰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사님의 양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함께 걸어올 때 자유롭게 그리고 친근하게 그 길을 걸어왔기에 우리 도민들은 이제 신임 지사님께 바라는 그 기대가 어느 때보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여러분 특별한 박수로 이 선수의 축복을 드리십시오. 이제 김영환 도지사께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라는 플래카드를 어제 도청에 거는 순간에 도청 청사와 우암산으로 무지개가 피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도청의 공무원께서 페이스북에 그것을 올린 것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충청북도의 상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은 어제 퇴임을 하는 이시종 지사와 발이 부르트로록 뛰었던 2천여 아니 5천여 우리 당직자 아니 공직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한 하늘의 치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축사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직 제 머릿속에는 취임사를 빨리 끝내고 행사를 마쳐야 되겠는데 이 대학 곁에 앉아 계신 그런 도민들을 생각할 때 행사를 빨리 마치고 축사도 간단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주 보는 당신을 섬기라. 마주 보는 도민을 섬기라. 이것을 좌우명으로 또 제가 도정에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제가 이렇게 대학 곁에 여러분을 모시고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저 앞에 드넓은 대청호와 그리고 문희 마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 취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72년 8월 19일 오후 3시 구단양이 물에 잠기고 그 아름다운 단양호를 얻는 대신 구단양의 시루섬에서 한 살배기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1980년 아름다운 대청호를 얻는 대가로 우리는 문희 마을을 저 호수에 묻었습니다. 네 개의 시군에 걸쳐 86개의 마을이 저 호수에 잠겨 있습니다. 2만 6천여 명의 주민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수 관광의 시대를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이야기가 저 아름다운 호수 밑바닥에 고여 있습니다. 저는 선거 내내 충청북도는 무엇일까? 충청북도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인가? 충청북도는 다른 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에 대한 저의 결론을 내려볼까 생각합니다. 충북은 바다는 없으나 꿈의 바다가 있다. 이렇게 현충탑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꿈의 바다는 문화의 바다이고 예술의 바다이며 사람을 섬기는 땅, 성찰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으나 호수가 있고 충북은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고 충북은 배는 없으나 걸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만 갈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가 없어도 저 중앙아시아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유럽에 갈 수 있으며 아프리카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이 이런 번거로운 행사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걸고 환영해 주신 문희 마을의 지도자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2년간 충북 도정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이수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를 축하해 주고 계신 한범덕 청주시장
대학교에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임식을 갖는 이곳 대종호의로는 여기 참석하시고 있는 이웅조 교수님, 충북대학 박물관장을 하시고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이웅조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종호 일원은 50만 년 전 석기시대의 사냥터였고 축제의 장이었답니다. 강 건너편의 두루멍 동굴에서 코끼리, 동굴곰, 코뿔소 등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존재하는 과거이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내 귀빈 여러분, 그리운 것은 모두 고향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충북이 저를 키웠으니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손잡고 고향 충북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64만 충북 도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충북, 신나는 도민을 일구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고향을 떠나고 5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 우선 배운 것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모든 인문학은, 내가 모든 읽은 책은 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주보는 당신, 즉 충북 도민을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를 낮추고서야 도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군소리 없이 자르지 않고 듣는 것이,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민원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제가 얻은 또 다른 선물은 초심을 잃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민주화 운동을 했는가? 그때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진료 후불제, 단양에서 지난해 42명이, 그 농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시급히 의사를 배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 위에서 진료 후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도지사가 되어 1억 농부의 꿈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공약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무조건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계신 송경식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제가 이 충북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규제를 격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투자가 몰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활력이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충청북도에서 청년 창업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일어나는 그런 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청년 창업의 열기를 북돋고 도시 곳곳에 창업과 도전, 그런 열기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안철수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출생률을 제 임기 내에 1.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육과 교육과 출산 장려와
육아 장려를 위한 시책을 과감하게 펴겠다 하는 그런 공약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윤건영 교육감과 힘을 합치고 모시고 충북 교육을 혁신하고 바꿔야 되겠다.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이 충북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뜨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는 교육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숨쉬는 문화의 바다를 기필코 만들겠다 하는 각오와 의욕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고향에 돌아와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고향 충청북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자각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변화였습니다. 어느 곳 하나 한 뼘의 땅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른 녹음의 땅, 그 위에 아기자기한 실개천이 흐르고 금강과 남한강이 굽이치고 있으며 드넓은 합수머리를 가진 미우강이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안철수입니다. 먼저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도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를 아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선배님이자 정치에서의 선배이신 김영환 지사님을 진심으로 가장 존경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서 그 이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김 지사님 뵙게 된 것은 2000년 초반 20년 전입니다. 벤처붐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파격이었던 40 중반의 나이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벤처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 후반 정도였고 제가 두 번째 장영실상을 탔을 때 전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으로 오라고 하셔서 저는 여느 다른 모임 때처럼 많은 벤처 기업인들 모아놓고 이야기 듣는 모양 만들고 사진 찍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임인 줄 알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서만 두 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직접 쓰신 시집을 주셔서 그때 제가 시인이심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감동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시고 편견 가지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고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적인 식견까지 이렇게 함께 가진 분은 제가 그때 처음 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환 장관님은 제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나중에 정치하게 될 거라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12년에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10년을 한결같이 정치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시면서 하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무리 일이 잘못돼도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신세대와의 대화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시는 그 모습은 저뿐만 아닌 모든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으로 충북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큰 희망을 가집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재, 자원, 인프라들을 잘 융합하고 타 시도들과 협력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융합혁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지금 전 시도지사분들 중에서 이과와 문과에 모두 정통한 유일한 분인 김영환 지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을 충북 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교수님은 이렇게 박수가 나올 텐데요. 참고를 고맙습니다. 과학수 시대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세계를 위해서 늘 좋은 일들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선배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시어서 오늘 아주 어려운 초청을 드려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배님이신데 오늘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동시에 정말 일자라는 일꾼을 도지사로 갖게 된 충북 도민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환 지사와 30여 년 가까이에서 서로를 봐왔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일자라는, 일할 줄 아는 소문난 사람입니다. 앞에서 안철수 대표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김대중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하셨을 때 제가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김영환 의원을 또 장관으로 임명하셨는데 그야말로 저보다 훨씬 젊은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람 제대로 보시는 분인데 젊은 김영환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만큼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이미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충북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해서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께도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김영환은 자기 뜻이 분명한 자기 뜻을 함부로 굽히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개파의 보수나 패거리의 두목에게 굴종하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김영환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수나 두목에게 굴종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김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그야말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일할 줄 아는 역량과 능력에다가 그동안 쌓은 경륜 더해서 모든 것을 고향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거는 기대가 누구에게 거는 기대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김영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인데, 김영환은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김영환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공을 세웠다는 완장을 차고 우리 정치를 말아먹었던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김영환은 한 번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초를 그 과정을 과장해서 공적으로 삼아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자기의 운동권의 공적을 한없이 확대하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김영환이 말했습니다. 민주화는 운동권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민주화가 가능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영환은 제 가슴에 크게 울림을 남겨줬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강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도지사로 모시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김영환 지사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김영환 지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네 분의 멤버 아까 조남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